왜 그러세요? 이현이 집에 있어? 동수가 치킨 먹고 싶대서 가게에 다시 나왔어. 왜? 아빠야? 왜 그러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 거길 나가! 왜 화는 내고 그래? 집에서 멀지도 않고. 꼼짝 말고 있어. 데리러 갈 테니까. 걸어가면 돼. 내가 갈 테니까 그냥 거기 있어, 제발! 왜 별나게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내 말대로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이현이 혼자 절대로 내보내지 말고. 알았지? 갈수록 찬소리가 늘어. 왜요? 늦게 나왔다고 뭐라고 하세요? 아니. 아빠가 꼼짝 말고 너 잘 지키고 있으랜다, 야. 나 왜? 왜긴, 네가 너무 이쁘고 세상과 워낙 막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이가? 하여가 우리 아빠 못 말린다니까. 딸바보 전국 1등이잖아. 통신사 연락해서 가입자 누군지 관련사항 모두 조사해.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친할머니? 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박 여사님이 간병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뭔데? 혹시 할머니가 아빠 생모가 아니신가요? 그건 왜 묻는 거야? 우연히 아빠 돌기념 사진을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 가족관계 증명서엔 할머니가 아빠 생모로 기록돼 있어서 확인이 안 돼요.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이 병석에 계실 때 들은 얘기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어. 회장님이 사장님 생모하고 헤어진 뒤에 재혼을 하셨대. 할머니는 초혼이었고. 사별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대. 실종됐단 거예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 할아버님과 얘기해봤어? 내일 피의자 조사 때 얘기하자고 하셔. 너무 힘드신가 봐. 그러시겠지. 내일 총장님 만나기로 했어. 총장님은 왜?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총장님이란 거. 아버지가 사고 당하신 것도 총장님 집 근처고. 경찰들이 이미 만났어. 하지만 아라는 게 전혀 없어. 경찰만 믿고 있다가 이대로 놓치고 말아. 내가 만날게. 안 그래도 총장님 만날 생각이었어. 오빤 이수가 12년 동안 계획한 일이야. 아버지 다음엔 아버님이었어. 그 다음엔 네가 될 수도 있어. 경찰은 절대로 이수 못 막아. 두 사건 동일범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님 사건과 오늘 납치는 범인이 달라. 근거가 있는 얘기야?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 아버지 저렇게 만든 범인이 이수가 아니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왜 설명을 못하는 건데? 언젠가 말했지. 지금의 이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복수의 눈먼 범죄자일 뿐이야.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야.